강원 쪽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부근까지 10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낙동 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 여파로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이것이 오늘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립니다. 내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이것은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행하는 감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매우 감사, 2번 함흥차사, 3번 국정감사.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매우 감사, 2번 함흥차사, 3번 국정감사.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의 문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택수 형. 네. 자, 여론조사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계절이에요. 막 여론조사는 쏟아지는데 조사 결과가 어디에서는 이재명 이긴다, 어디에서는 윤석열 이긴다, 어디에서는 홍준표가 이긴다, 어디에서는 윤석열 이긴다. 이거 여론조사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한 여론조사가 있고 네. 좀 못 믿을만한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입택수는 믿을만한데 여론조사는 믿을만하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믿을만합니다. 그렇습니까? 윈지코리아도 믿을만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진짜요? 객관적 데이터를 잠시 후 제가 지난 대선과 지난 4.7 재보궐선거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아, 지난 그 4.7 재보궐선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선거 이제 일주일 전에 공표 보도 마지막 여론사를 보면은 네. 서울시장 선거였는데 네. 오세훈 57.5, 박영선 39.18로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18.3%포인트 격차로 네. 큰 격차로 끝났죠. 네. 직전에 발표된 윈지코리아 ARS 조사 3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아시아 경제 의뢰를 조사한 건데 당시에 오세훈 55, 박영선 35.8 두 후보간 격차가 19.2%포인트. 박시영 대표도 그때 뭐 큰 표 차이로 벌어져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실제 18.3%포인트 격차였는데 여론조사는 19.2%포인트 거의 1%포인트 미만으로 일주일 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앙일보 이소스 조사가 이제 3월 30, 31일 기간은 같았고요. 저는 면접조사였습니다. 후보 간 격차가 14.7%포인트 그러니까 실제보다 한 4%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좀 났다는 거죠.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야권 후보니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한 5%포인트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층이 많았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한 달 전 여론조사나 뭐 일주일 전 여론조사나 ARS나 전화면접 비교해 보면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이미 ARS 조사에서 40%를 넘었어요. 41.1%를 득표했잖아요. 그런데 네. 전화면접조사는 당시에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40% 넘는 여론조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항상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야권 후보가 한 5%포인트는 무조건 감춰져 있다. 아, 전화면접조사는 5% 야권에 최소. 플러스를 줘야 된다. 이렇게 네, 그거는 뭐 일리는 해석입니다. 실증적으로 저희도 예전에 그 휴대폰 감상번호 안심번호로 ARS 조사 전화면접 조사를 동시에 그 휴대폰 감상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똑같은데 야당 후보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전화면접 조사에서 좀 덜 나오는. 자, 전화면접 떼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땅 선거를 치른다면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여당 후보들의 합, 야당 후보들의 합을 다 합치면 네. 거의 동률이에요. 아, 지금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논란이라든지 네. 또 고발사주 논란이 오히려 이 양강구도 이 양 후보의 지지율을 공고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데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영 논리가 가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네. 국면에는. 특히 또 대장동 이슈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쪽 같은 지사 쪽 같은 경우도 유동규 그 분이 오늘 이제 그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런 악재도 있지만 또 곽상도 50억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쪽에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여러 또 악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고자 하는 분들은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 그 세력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거 국면은 되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키기가 고발사주 의혹 때 나타난 거고 지금 이제 대장동 이슈는 오히려 여권 쪽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키기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양자대결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전화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계속 한 10% 내에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아,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 좀 많이 앞서는 편이고요. 예. AR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그렇게 큰 조사도 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붙어 있는 조사도 있습니다. ARS. 그래서 저는 ARS 대선은 투표율이 한 70%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중간여층까지도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가 나중에는 거의 약간 수렴될 거라고 보고 지금에서는 둘의 평균 정도를 보는 게 자 평균적으로 봐서 누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이재명 지사가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야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권도 역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에 지금 강한 편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자동응답 방식에서 강한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중도 진보층에서 더 많은 중도층이 홍준표 젊은 네. 사람도 홍준표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샤이한 야권 표심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고 지금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결과 나타났지만 윤석열 후보가 비호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것도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일수록 전화 면접조사에서 응답하는 것이 좀 어렵죠.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비호감도하고 비만하고 관계는 없죠. 아, 그거 관계없지. 비만하고. 비만? 우리보다 더 뚱뚱한 배종찬 본부장 우리 다 저기. 좋아합니다. 비만이지만 우리 호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과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보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 있었어요. 예, 홍준표 예. 후보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가다 주춤한 게 아니고 지금도 홍준표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치고 올라가다가 잠깐 조국수 홍 때문에 주춤했다가 다시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는 약간 홍준표 후보가 조금 빠졌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유무선 비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제 같은 날인데 공교롭게 TK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역전했다 혹은 뭐 지금 추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뭐 따라가지 못하는 홍준표 후보 왜 이러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같은 예? 날 기사인데. 근데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좀 밀리는 기사는 유선 전화 반영 비율 30%가 있었던 조사였고 무선 100%로 하면 또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조사 결과도 무선으로 있었어요. 하면 홍준표 후보가 이겨요? 그러니까 무선이 진보층이 잘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도층도 좀 잘 잡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결국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시영 지금. 대표는 홍준표 후보가 결국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직은 유효한데 굉장히 박빙이 될 거라고 보고요. 51대 49로 얘기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악재들, 말실수라든가 여러 뭐 철학의 빈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볼 때 좀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택수 대표는요?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것까지는 여론사가 70%인데 네. 이제 4명에서 이제 본선 최종 후보를 뽑는 거는 여론사 50, 당심 50이거든요.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여론조사로 하면 홍준표 후보가 아마 역전할 가능성이 다들 높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심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민심에 또 당심이 따라가기 때문에. 민심은 홍준표가 앞서고 당심은 윤석열이 앞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 그러면 윤석열과 홍준표는 박빙이 될 것이다. 근데 빅4로 4명으로 추려줍니다. 일주일 후에. 네. 4명 안에는 누가 듭니까? 유승민은, 아니, 유승민 3등은 뭐 그건 확실해 보이고요. 유승민 3등, 그럼 4등이 문제죠. 나머지 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안상수 들어갑니까? 안상수 전 시장. 허경영과 연대. 후보, 예, 쉽지는 않을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황교안 전 대표 들어갑니까? 황교안 후보가 뭐 강력한 후보라고 하태경 후보가 오늘 어디 방송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뭐 당심이 거기 50%나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니, 2차는 30%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4등까지. 한 자리는 누구예요?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원희룡 후보 아니면 최재형 후보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저는 황교안 후보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4위로. 네. 최재형, 원희룡, 황교안 세 분이 각축전을 네. 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후보는 민심은 양호한데 당심에서 좀 밀리는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근데 최재형 후보는 전화 면접 조사보다는 ARS 쪽에 핵심 지지층에서는 좀 호감이 높은데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새 후보가 거의 박빙이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황교안 후보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선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군요. 대장동 이슈에는 윤석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으니까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 이 사안은 그 무슨 아직 소환 조사 됐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네네. 그 김만배 그 대주주의 그 누나요? 누나 김명옥 씨인가요? 네. 이름이 그분의 그분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 19억이라는 것도 시세하고 좀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뭐 30억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의혹이 빨리 그 의혹을 좀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이슈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현재까지는 대장동 이슈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곽상도 의원이고요. 네, 곽상도 의원은 좀 대선에는 네. 안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50억이라고 하고 명확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돈과 그 충격파가 네. 컸기 때문인데 네. 지금 그에 버금가는 충격파가 있으려면 명확한 물증이 나와야 되고 네. 혹은 뭐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충격이 있었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다 거의 회복을 하고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부친의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의혹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보면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50억이든 한데 억 단위의 뭔가가 이 주거니 받거니 한 물증이나 증언이 나와야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 그 누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보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뭐 지금은 그렇죠. 보이진 네, 않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드러난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속 그 윤석열 후보는 또 그 고발사주 의혹이 지금 공수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 문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는 저는 손준성 검사가 소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잖아요. 아니, 그 관여했다고 네, 관여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진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는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지도에 바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의 발언들 계속 지금 TV 토론에서 하나씩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뱉은 말들이 네. 실언에 가까운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네. 청약통장 침해 120시간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여론조사에 바로 반응은 안 되는데 아까 가랑비에 옷젖듯이. 계속 호감도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워낙 후보가 많기 때문에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가 4명으로 좀 줄어들고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언을 해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4명으로 압축이 된다부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언들이 영향을 그때부터는 좀 미칠 수가 있는데 그 TV 토론도 사람들이 많이 볼 겁니다. 내부는 줄여져야. 지금은 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고 뭐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조수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한방 탁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에 네. 대한 어떤 뭐 그 서명들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도 결국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아들이 실제로 산재 관련해서 고용부에서도 실제 산재 현황 산재가 있었는지 그 회사한테 지금 답을 내놓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그 화천대유 쪽에서 제대로 그걸 답을 못하면 아마 조사 들어갈 가능성도 검토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장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본인은 버틸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의원직 사퇴 처리하는 게 대선에 가는 길에서 좋거든요. 국민의힘 대선만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 곽상도 50억 원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 이게 50억이 그냥 50억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퇴직금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대리가 퇴직금 이렇게 하니까 직장인들은 바로 와닿죠. 그게 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인효과가 훨씬 세진 겁니다. 네. 예. 박시영 대표님. 네. 이택수 대표님 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리들 퇴직금 얼마 정도 줍니까? 아, 그건 회사의 비밀이라. 그래도 50억 뭐 줍니까? 상식적으로 보통 회사들은 똑같죠. 한 월급에 곱하기 근속연수 네. 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0218님께서 대기업 산재를 막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곽상도 아들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하라 이렇게. 그렇죠. 맞는 말씀이네. 맞는 말입니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자. 여권으로 가볼까요? 네. 여당은 지금 이제 제주를 들렸다가 부울경 그리고 인천 그리고 슈퍼위크도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민주당 2차 슈퍼위크가 있는데 이재명이 과반을 합니까? 과반은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도관 후보도 좀 사퇴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이낙연의 적합도 조사에서는 붙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격차는 굉장히 근소하게 붙어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오히려 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과거에는 한 20%포인트 차이였다면 어떤 조사에서는 30% 넘는 차이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대개 이제 그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존의 격차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경선은 이재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워낙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 대장동 논란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원팀 이것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가다 주춤한 게 사실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후보가 또 물러났고 네. 지지를 선언해서 아마 그 점유율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막 60%도 넘게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과반을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서른 의원이 경선 불복 얘기하면서 이재명 캠프와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그 무효표 처리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당에 이제 그 항의도 하고 그 다시 그 판단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효표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에 명확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퇴했을 때 무효표를 처리하고 과거에 과거 대선 때도 민주당은 그걸 100분율로 사실 사퇴한 표를 무효표하고 나머지 후보를 100분율로 하다 보면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과거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바꿀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53% 정도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하고 있는데 그 무효표 때문에 한 2% 정도의 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이재명 지지층 같은 거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서 50% 뭐 중후반대를 훌쩍 넘겨버리며 50% 중후반대를 기록하면 무효표 논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감이 시작됐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팻말을 들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팻말 전쟁에서는 누가 또 그거는 양쪽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경찰 조사가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그래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특검으로 가려고 하고 특검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장기 레이스로 가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대선 전에 굉장히 이제 정치 공방이 계속 있고 이 이슈가 끝까지 가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세상 민주당 후보로 계속 예를 들면 정치 공세하기 아주 좋은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보다는 특검이 사실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받았던 전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는데 검찰 네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미진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검찰이 유동규 지금 이재명 그 지사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했으니까요. 이분 측근이냐 측근 아니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관성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소환조사 그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 굉장히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국민의힘 쪽만 터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검찰 쪽이. 그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 주장은 제가 볼 때는 힘을 잃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국민들이 얼핏 여론조사 하면 그냥 여론조사 하면 특검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막 하고 있는 거, 경찰이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여론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 공수처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또 국민의힘에 지금 더 불리한 정황들이 더 사실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지금도 앞으로도 많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검찰 조사나 공수처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정 못하겠다. 이걸 밑자락을 좀 깔아놓고 그럼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끌고 이 화천대유 논란이 국민의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시간 끌기 작전이 사실 특검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종의 침대 축구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특검으로 만약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좀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으로 가자고 할 거고 민주당은 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나 이 조사가 미진할 경우 또 특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양쪽이 하나씩 그렇죠. 지금 패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특검도. 네. 이군성님께서 서른 의원답지 않은 실언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도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가 정신 똑바로 차릴 때가 됐습니다. 얘기하시고요. 9861님께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오직 네거티브. 한심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 옛날부터 늘 쓸모없는 당파 싸움으로 서민들 삶을 보살피는 것에 안중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후보가 좀 정해지면. 코로나 관리 잘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그럼요.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정책 대결로 좀 비전 대결로 좀 넘어가겠죠? 아 이게 좀 길어지면 국민들도 좀 짜증나고요. 뭔가 명확하게 밝혀진 다음에 이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왜냐하면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옥신각신했지만 막상 수사 이루어지면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정책 비전 발표를 해야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본선 후보 확정이 되면 이제 본선 캠페인을 정책 이제 공약하고 국가 비전 이런 걸 내놔야죠. 네. 민주당 후보들이 워낙 뭐 국무총리했던 분들 또 현직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은 이미 행정을 어느 정도 잘하고 검증이 된 분들인데 그래서 사실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고 국민의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아마 후보자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 앞으로 이제 네 명으로 압축이 되면 정책과 관련해서 좀 실언들 정말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게요.
최종 후보들이 양측이 선정이 되면 당이 적극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약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가다듬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제 공약 싸움도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는 뚜벅뚜벅 목소리를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지대 시장이 네. 과거보다 협소해진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런 분들이 호감도가 그렇게 굉장히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네거티브로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거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있지만 그렇죠. 안철수 후보야 많이 나왔고 네.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양측의 후보가 다 결정이 되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도 있습니다. 어, 심상정 정의당도 후보도 있는데 그런데 네. 제3지대인 열린민주당도 후보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요? 최강욱 대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당이 결정을 한다면 아직 뭐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3지대는 아무튼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한 분씩 보수 진보 네. 갈릴 수 있죠. 이분들이 3%포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고 네. 그럼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출마하면 이분은 어느 쪽 표를 잠식할 것이냐 네. 이분이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 뭐 이 부분은 아직 여전히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죠. 저는 양쪽의 표를 약간씩 가져갈 것 같아요. 예. 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20% 이상 득표했어요. 21.4% 21% 득표했어요. 국민의당이 39석을 얻어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석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래서 몇 퍼센트로 주로 3% 얘기하셨어요? 최소 3%포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5%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네. 보고요. 김동연 후보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11월쯤 되면. 아니 근데 네. 지금 보면 아이고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되면. 국민의힘 보고 민주당 보고 아이고 나는 안철수가 그나마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있고요. 또 양강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에 막 이 정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에서 네. 혐오론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죠. 저는 뭐 안철수 그런 시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시장을 안철수와 김동연이 네. 두 분이 좀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다. 네. 경쟁이 있을 것 같다. 정의당은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적어도 2-3% 퍼센트 포인트는 가져갈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선이 한 2-3% 포인트 싸움으로 될 거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또 단일화 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심상정 후보는 아마 독자 행보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되신다면 네. 민주당과 연대하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독자 행보 할까요? 저는 그 지지율을 유심히 볼 텐데 윤석열 후보가 되느냐 홍준표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가 되면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되면 독자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치혁 군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택수 박시영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